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음란함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 중에는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인구 수가 한 8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측되어지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 도시에 아데미 신전에서 여사제로 종교적 창기죠.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수 없었습니다. 그 음란함과 타락함의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그 전에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통의 편지가 더 먼저 고린도 교회에 쓰여졌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편지를 뭘 말하죠? 고린도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쓴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 전에 쓴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란함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에 적어서 보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첫 번째 편지에 그 내용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음란한 사람들과 도저히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낮추어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이 편지로 오해해서 공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공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사도라는 사람이 정말 세상 물정 몰라. 아니, 음행하는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게 된다면 이 고린도에 사는 우리들은 밖에도 못 나가는 거지. 그냥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지.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긴 하는 거야? 아유, 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꽉 막혀서야 아마 이렇게 한게 아닌가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나누려면 당연히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 조금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기도 하면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도저히 상종도 하지 말라니 정말 영적인 판단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아. 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에 편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편지, 바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지난번 편지에 썼던 내용들을 오해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전에 썼던 편지의 진짜 의미가 뭔지도 같이 설명하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 들은 이야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계모죠. 계모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은요, 이방인들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끔찍한 더러운 범죄다라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는 심지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2절에는 오히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1절에 그 아비의 아내, 계모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음란함에 대해서 심지어 이방인도 하지 않는 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는 2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지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교만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낮추려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올바른 진리를 분별했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음행을 한 사람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냥 눈감아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문제를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저 개인의 실수나 약함,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범죄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고 심각하게 다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개인이 나중에 다시 돌이키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함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함이다라고 하면요, 나는 잘났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저 못난 것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내 개인적인 해석,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부터 둔감해진 것, 이것을 교만함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 타협하는 삶을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음행하는 사람, 바로 계모와 함께 잠자리를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을, 그 음행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만, 오늘 5장 본문에만 세 번을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절에서 5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죠.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다른 생각 없이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말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런 죄를 진 사람들을 그 고린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도시 안에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밖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은 마땅히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오게 하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그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키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건진받아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스트 있죠? 그것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로 이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먹는 그런 삶의 방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룩이 만약에 그 떡 반죽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누룩이 그 떡 반죽 전체에 퍼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유월절 명절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누룩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성전된 교회 공동체는 순결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의 누룩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뭐죠? 죄의 누룩입니다. 음란함의 누룩이에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이것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퍼져나가서 공동체가 죄에 물들 수 있으니 이 죄의 누룩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용납하면 안 돼.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그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붙잡고 사는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용납하게 되어지면 그 형제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가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더럽게 되어지는 것을 용납하게 되어지는 이중적인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죄 지은 자를, 음란한 자를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너의 형제 중에서 조금이라도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교회 밖으로 무조건 쫓아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 경우에 교회 밖으로 쫓아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만 적용돼야 되는 명령이에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죄의 문제, 특별히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음행의 문제만을 다루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명령인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의 반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단지 음행을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음행의 문제만 다루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여졌던 것이 그 대상이 확대되어져 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제 확대되어져 갑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죄를 향한 단호한 명령은 단지 음행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인 우리들이, 성전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어떠한 죄도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자리 잡도록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죄가 우리들 안에 괜찮아라고 용인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죄를 지었다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땅히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죄를 품으면서도 회개 없이 뻔뻔스럽게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를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존중받아야 될 취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젊은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은 음란 동영상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혼전 순결 이 세상이 지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면 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사회현상이라고 그것이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경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경계를 벗어난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 뭐. 저 목사님도 그랬다는데 저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마음과 느슨해진 기준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란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애통한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표현해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와 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온 죄를 보고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온 죄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슴을 찢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이 하나님의 통합이 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10년간에 찾아온 죄를 보고도 가슴이 찢는 일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보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절대 간단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나님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가슴을 찢게 하여 주소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떤지 하나님,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용납해도 되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안일함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주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죄 절대로 간단하게 여기지 않냐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의 누룩도 허용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죄가 없고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칭찬받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끝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지어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작은 누룩도 허락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작은 죄가 있지